호이 뚜리. 시원한 나무 그늘 터널이 길게 펼쳐진 멋진 강변 유원지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구에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방문 당시 입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천만 해당하는지 유원지 내에서도 야영 금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흔적이 보이네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클린 캠핑 L&T 아시죠? 진입로를 내려오면 좌측에 개수대가 있어요. 오랜 기간 방치된 것 같습니다. 유원지는 넓고 평평해서 차량 진입하기 좋고 강변 쪽으로 긴 나무 그늘 터널이 있어 시원해 보입니다. 근처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리버뷰가 좋은 나무 그늘 쉼터입니다. 평일에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나무들이 키가 커서 뒤쪽으로도 그늘이 많습니다. 앞에는 맑은 평창강이 흐르고 있어요. 몸은 흔적을 남기지 말고 쓰레기는 데가져 갑시다.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경쟁이 치열할 텐데 명당에는 오래 방치된 것 같은 알박기 텐트가 있네요. 강원도라 확실히 물이 맑은 것 같습니다. 주변 풍경 또한 아름답네요. 수심이 깊어 물놀이나 수영 금지 구역이지만 여름 피서 기간 관리자 통제 하에 허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 피서 기간에 유원지에서도 야영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주소는 일주일 후 호캠단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세요. 방문 전 최근 후기를 살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워낙 유명해진 곳이라 평일에도 차들이 가득했어요. 작년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무료 야영장입니다. 오늘은 패러글라이딩 행사도 있나봐요. 다양한 기암 개석이 있는 바위 공원입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바위 공원 옆으로 긴 나무 터널 아래 야영 데크가 있어요. 야영 데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캠핑카 혹은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모여 있는데요. 야영 데크에는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분리수거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까 간 곳이 3번, 여기가 1번이면 2번은 어디 있을까요? 잔디블럭으로 된 공간에 캠핑카, 카라반이 많습니다.
캠핑이나 차박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기 주차도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니 공간이 있긴 하네요. 건너편 노지에서 차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넓은 잔디 운동장도 있는데 잔디에서는 텐트 설치 금지입니다. 관광지이자 무료 야영장답게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돌문화 체험관을 옆으로 돌아가면 뒤쪽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클린 캠핑 LNT 평창강 건너에도 긴 데크가 보이는데요. 지난번에는 비가 와서 못 가봤어요. 오늘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맑은 평창강을 따라 강변 데크가 잘 되어 있어요. 입구에 화장실도 있고 안내판을 보니 코스가 꽤 기네요. 가다 보니 센터도 있고 여긴 샘물 조격장인가봐요. 전동인 킥보드는 금지. 데크 산책로를 따라 쭉 걸어가 봅니다. 건너편에 아까 본 야영장 옆 차박지가 보이네요. 일정이 있어서 한 바퀴는 다 못 돌고 중간에 돌아갑니다. 약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무료 야영장.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로마트 말고도 근처 마트에서도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 식당에서도 특별 이벤트도 했는데 지금은 끝났을까요? 오늘은 여름이 기대되는 두 포인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문 전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시길 바라며 무료 야영장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호캠단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